안녕하세요. 공생 기타의 공생입니다. 이번 강의는 미스터빅의 To Be With You입니다. 정말 신나는 락앤롤 곡인데요. 미스터빅의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참으로 행복한 내용의 가사입니다. 신나는 곡이니까요. 리듬 잘 타시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코드 볼게요. C샵 마이너 4프렛 전체적으로 바렛 해주시고요. 4번 줄과 3번 줄의 6프렛 그리고 5프렛의 2번 줄입니다. 다음으로 E코드에요. 6번 줄 개방연, 5번 줄, 4번 줄 2프렛, 3번 줄 1프렛, 나머지는 개방연. 다음으로 A 애드나인 코드죠. E코드 잡은 손 모양에서 1번 손가락 떼시고 이렇게 하나씩 내려주시면 돼요. 6번 줄은 뮤트, 5번 줄 개방연, 4번 줄, 그리고 3번 줄 프렛, 나머지는 개방연. 다음으로 D코드입니다. 3번 줄에 2프렛, 2번 줄에 3프렛, 1번 줄에 2프렛. 다음으로 B코드입니다. 1번 손가락으로 2번 프렛, 6번 줄 제외한 나머지 줄을 바렛 걸어주시고 나머지는 4프렛이에요. 4번 줄부터 4번 줄, 3번 줄, 2번 줄, 4프렛. 어려우신 분들은 2, 3, 4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다음으로 F샵 마이너 코드 약식으로 잡을 거예요. 6번 줄 그리고 4번 줄 그리고 3번 줄 2프렛이고 나머지는 5번 줄은 뮤트 그리고 E슬래시 G샵입니다. 6번 줄은 4프렛, 5번 줄 뮤트 그리고 4번 줄에 2프렛, 3번 줄에 4프렛. 다음으로 G코드입니다. 6번 줄 3프렛, 5번 줄 2프렛, 개방연, 그리고 1, 2번 줄은 3프렛이요. 다음으론 C 애드 나인 코드예요. G코드 잡았던 폼에서 2번하고 1번 손가락이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 돼요. 다음으로 E 마이너. 6번 줄 개방연, 5번 줄, 4번 줄 2프렛. 네, 앞에 코드 설명 잘 보셨죠?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차분히 진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듬을 잘 유념하시면서 보실게요. 흔히 주법들이라고 해서요, 이 스트로크를 그냥 다운업으로 표기한 모양들로 잘 설명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다른 강좌들에서 음표를 보시면서 제 스트로크가 어떻게 패턴들이 진행되어지는지 잘 인지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진행 보여드릴게요. 먼저 송폼은 다음과 같아요. 송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A파트 진행 보여드릴게요. 총 8마디 진행이네요. 3, 4, C샵 마이너 8분음표 또 8분음표 C샵 마이너 그 다음 계속 8분음표예요. 뒤로 가죠. 다음으로 B파트 진행 보여드릴게요. B파트는 두 마디씩 패턴들이 반복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마디씩, 두 마디씩, 두 마디씩, 두 마디씩 총 4번, 그래서 8마디 진행이 되어져요. 두 마디 첫 번째 박자에서는 8분음표 4개가 이렇게 다운스트로크 4번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이때 코드 진행이 E, F샵 마이너, 그리고 E슬래시 G샵, 그리고 마지막에 1번 줄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I'm the one who 뒤로 가죠. Now 또 똑같이 뒤로 가고 A 애드 나인 뒤로 가고 마지막 네, 진행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다시 A파트와 B파트를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져요. 그 이후에 C파트 진행이 되어집니다. C파트 4마디 진행인데요. 어렵진 않아요. 천천히 보실게요. 3, 4
샵 마이너 G로 가죠. 그 다음 인터루드 8마디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B파트하고 똑같네요. 비파트 살짝 4마디 진행 후에 다시 C파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비파트 그 마지막 부분에 B를 잡고 8분음 표 6개 친 다음에 2, 3 한 다음 마감에 네 번째 박자 치고 페르마타로 약간 기다려줘요. 그 이후에 C파트 전조가 되어져요. G키로 G키 전조 후 8마디 후에 다시 2키로 전조가 되어서 마지막 엔딩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진행 천천히 연결해서 쭉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엔딩까지 3, 4 G, C, E, 9 D로 가고 똑같은 패턴이죠. 또 똑같네요. D로 가고요. E마이너 가서 아까 진행 3, 4, 1, 2, 3, 4, 1 B로 가고요. C샵 마이너 자 마지막은 리타르 단도 이렇게 매조지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8분음표 4개 진행할 때 요 코드 진행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요. 요런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그 코드 해당 코드만 잡고 8분음표 4개 치셔도 충분히 노래 진행에는 지장이 없어요. 미스터 빅의 대표적인 곡이니까요. 충분히 연습하셔서 내 걸로 만들고 즐겁게 연주 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기타의 민쌤이었습니다.